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아내이자 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명희 이사장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명희 이사장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지쳐 보이네요. 네,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15시간이라고 하는 또 긴 시간 예. 또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폭행과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출석을 해서 이제 15시간 만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예. 사실 그 하고 나왔을 때의 심리와 들어갔었을 때의 심리는 사실 두 가지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예. 자, 어떤 대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랑 그리고 또 들어갔었을 때에 많은 압박을 받았었을 때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사실 위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일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심적 변화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특수폭행 혐의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위하고 화분을 던졌다고 하니까 특수폭행 혐의를 검토는 하겠는데요. 예. 네. 아마 이명희 씨 소환이 늦어던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느라고 늦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던졌다는 것들이 보면은 2013년, 4년, 6년 보통 2, 3년 정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당시에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확실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면은 나는 나한테 던지는 줄 알았다 그러고 아니면 이명희 씨는 벽을 향해 던졌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운전기사는 대문에 서 있었는데 나는 현관에서 던졌다 그러면 또 거리상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리였다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폭행 혐의가 검토는 되는데 확실히 적용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네. 이 갑질이라는 게 사회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서 예. 어떤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수폭행 혐의를 한번 적용해보겠다 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이명희 이사장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새 모녀가요 5월 동안 연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듯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세 사람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혈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두 딸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대기업 총수 아내가 경찰 출석했다.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네. 일단 그 영상을 보면 그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족 내에서 오는 기질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 애들이 봤었을 때 이제 가풍이라든지 네. 가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래 전부터 그런 어떤 이제 갑질의 대물림 같이 계속 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감흥 심리 현상, 감흥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든지 말이든지 예. 행동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가족 문화의 하나의 네.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예. 조양호 회장까지 정말 한진그룹 가에 대한 이 사정당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진실 규명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70대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광고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생활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런 일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중국에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자신을 어필을 하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인 경우죠. 그건.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같이 살기를 얘기를 하거나 정보를 흘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우에서는 사실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죠. 그 정보를 사실은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다면 상당히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의식들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혼인 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살해했어요. 50대 여성이 70대 남성을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를 좀 이어간다면 이게 사실 정보로 인해서 20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하고 살해를 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보는 이유들은 다양한 것들을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정보지를 택해서 일단은 그 사람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기본적인 이제 매월 받는 연금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싸웠었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나갈 때 1억을 요구했던 사실들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실제로 문제가 좀 있고 계획된 그런 범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50대 여성은요 술을 마시고 싸우다 홧김에 그랬다 했는데 경찰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주다 경우는 잘해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조금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이나 같이 막 다투기도 하고.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50대 여성 스마트폰을 검사했는데 범행 전 스마트폰 내용 중에 죽이겠다 이런 문자가 작성된 게 드러났는데 아무래도 범행을 조금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은 잘 살아보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 여성의 행정을 보면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광고를 낸 부분은 내가 남자고 이제까지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사람 보는 연륜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어가 안 된 거죠. 이 두 분이 혼인 신고를 했던 거는 4월 말이고 범행이 일어났 던 거는 지난 17일인데 이 여성은 5일 전에 문자에다가 어떤 살해 의도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문자를 남겼고 그다음에 결별을 요구를 하니까 1억 원을 요구하고 며느리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범행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또 이제 승용차를 어디까지 가서는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7, 8시간 걸어서 논산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취업해 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이런 범행 이후의 경로랑 그다음에 범행 이전에 남긴 문자 그다음에 그 1억 원을 요구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은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해할 때도 보면 무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30여 차례 찔렸다고 하고 남편도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하는데요. 좀 너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너무 좀 잔인한 면, 폭력적인 면도 이 여성한테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폭력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우발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른다면 그렇게 많이 수차례 흉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 번 한 경우는 사실은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인간의 심리가 공포심이라든지 근육 경직에 오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그렇게 사실 타격을 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계획되어 있었다. 만일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유추해서 생각을 해 봤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계획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노년에 뭐 새로운 뭐 단꿈을 꾸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허망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요. 미국 빌보드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 진출한 K-POP 가수들 많았는데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최초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성적이고 놀라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BTS 팬이기도 한데 오, 네. 밤마다 검색을 하고 예. 음악도 듣고 이제 그럽니다. 네. 그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국이 최초의 200위 1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상당히 한국 문화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빌보드 메인 앨범이 이제 빌보드 200이 있고 이제 100이 있는데 예. 2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인 차트로서는 1위 세계에서 사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1위가 됐던 네.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이유는 영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외국어로 된 빌보드 차트 1위라고 하고 하는 일입니다. 네. 그게 12년 만이라고요. 12년 만에 네. 이제 한 예. 일이죠. 2006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한국 문화 브랜드, 한국 국가 이미지 브랜드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앨범 전반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더 좀 국민으로서 기쁜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축하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장관까지 빌보드 차트 1위를 축하하는 인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네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또 외교부에서 축하 인사를 보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래를 사랑한 일곱 소년과 그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앨범이 12년 만에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전 세계인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과거에 2012년이었죠 그때가 예. 싸이가 이제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날린 적이 있는데 오해 네. 이번이 처음이지 그러실 수가 있는데 싸이가 그때 이름을 날렸던 거는 싱글 차트였어요. 그러니까 앨범이 아니라 노래. 그때 이제 핫 100이라는 이 차트에서 1위는 아니고 7주 연속 2위를 했죠. 네. 그때 이제 파이브의 원무나잇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게 이번에 1위를 한 그 앨범 이름이 Love Yourself 그다음에 전 티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기승전결 순서로 이제 발매가 되는데 그 전이 승허였어요. 그러니까 Love Yourself 승허는 어떤 사랑의 설레임을 노래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 전 티어는 사랑의 아픔을 겪는 청년들의 노래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참 인기가 좋게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새 앨범 신곡 무대도 빌보드 어워드 시상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 꽤 진짜 대단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고 제가 팬이다 보니까 네. 검색을 해보다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은 꽤 팬들이 많은 네네. 것 같아요. 예. 이 아미의 역할들이 뭐 엄청난 것 같고요. 예. 예. 팬덤이 사실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들은 뭐냐면 BTS가 그 팬에 대한 팬심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한 명이 아닌 한 명이라 생각을 하고 예. 상당히 몰입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신뢰를 해주는 그 역할로서 또 더욱 아마 인기가 많아지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소속사 소속이 아니라 또 조금 조그만한 그렇죠, 자잖아요. 그렇죠. 예.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또 팬들의 사랑을 또 항상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K-POP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이룬 게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지만 전 세계 말춤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 10인 거죠? 네. 100인 거죠? 100이죠. 예. 100이죠? 핫 10에서 7주간 2위,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핫 100에서 7주간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13년에는 젠틀맨이라고 하는 곡으로 5위, 그리고 또 행오버라고 하는 곡으로 26위, 그리고 데이디라는 걸로 97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보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네. 사실 빌보드 200에 127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아 씨의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먼저 BTS의 문을 두드렸던 선배들이 맞습니다. 있었죠. 먼저 문을 두드리고 아마 BTS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톱 40에 한 곡만 올려도 3대가 먹고 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등을 했으면 과연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이 보니까 영상 조회수가 1년 동안 24억 명인데 도시로 보면은 방콕, 호치민, 서울, 자카르타, 리마
전 세계 각지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더 큰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